8월 1일 목요일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그동안 조금 뉴스에서 많이 안 나왔죠. 그만큼 좀 잠잠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이스마엘 하니에라고 하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휴전 협상을 좀 하고 있던 하마스 지도자였는데 지난달 말일, 그러니까 어제죠. 7월 31일 날 이란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피살이 됐습니다. 하마스에서는 이스라엘이 암살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니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협상에 어떻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녀 3명 등 포함해서 친인척까지 10여 명 정도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을 정도로 뭐 당연히 강경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눈에 가시 갔었던 하니에를 제거해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 때문에 암살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하니에가 암살당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인 건데요. 그것도 마수드 이란 대통령의 취임하는 날 취임식에 참석하고 난 뒤에 이제 숙소에 갔다가 그 숙소가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을 맞아서 이제 부서지면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이란은 당연히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암살했다는 것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도 장소가 바로 자기네들의 심장부였던 테헤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란은 다음 장면 볼까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가 직접 이스라엘을 보복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까지 상당히 좀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공격이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반드시 보복을 할 거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도 반격을 한다 그러면 좀 잠잠해지던 휴전 협상 중이던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사태가 이제 이란까지 끼어드는 좀 더 확전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동의 이 지정학적 불안감, 위기감이 다시 또 최고조로 또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중동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유가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WTI하고 이제 브렌트의 두 가지 차트를 볼 텐데요. WTI도 보면은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14달러대 초중반까지 WTI 서프텍스는 중진료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어제 78달러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볼까요? 브렌트유는 중동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유종인데요.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게 81달러까지 더 WTI보다 더 오름폭이 좀 가팔랐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올해 미쳤던 건 사실 유가보다는 해상 운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결국은 이 올해 해운 운임 급등의 촉매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면서 홍해를 봉쇄를 했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상 운임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상 운임 준비를 했는데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볼틱 지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올 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7월 딱 정점을 딱 찍었습니다. 거의 4,000포인트에 육박할 정도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올라가지고 가다가 7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볼틱 운임 지수라고 이거는 주로 특히 이제 컨테이너 이 좀 벌크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건을 그냥 기본적으로 실어 나르는 이 볼틱 운임 지수 이쪽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달 정점으로 해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운 지수가 크게 올랐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돌발적인 중동 지정학적 상황도 있었고요. 또 여기다 덧붙여서 중국이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서 올 상반기에 그야말로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임 지수가 크게 올랐던 또 하나의 이유가 좀 됐었는데요. 지금 7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던 이 두 운임 지수가 이렇게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는데요.
운임지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해운주들이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주요 운송주들을 모아놓은 KLX 운송지수라는 게 있는데 운송지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어제 하루짜리 흐름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운송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운송지수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HMM 주가도 어제 이게 하루짜리 차트인데 후반부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KLX 운송지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18,200원까지 6%가 넘게 급등하는, 3%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해운주 별로 안 좋았는데 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운송주들 가운데서 가장 뭐라 할까요? 이 탄력이 컸던 종목이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라는 종목인데 어제 무려 18%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모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운임지수들이 그동안에 운송 그 해운 운임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좀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운 운임이 다시 급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한 건데요. 근데 좀 이번에는 냉정하게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해운 운임이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 중동의 밀어내 수출이 이 부분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컸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사실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재료는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저쪽에 운하 쪽 봉쇄 상황 이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그렇게 운임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만큼 이 해운주들의 주가도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